서울시장 후보 김진애입니다. 진짜 도시 전문가 김진애의 서울을 서울답게. 오늘은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아시스 서울시대 공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아시스 서울 공약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갓마더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저 김진애가 마련한 작은 선물입니다. 거대 도시 서울은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만 서울은 삭막하고 시민들의 삶은 각박하기만 합니다. 제각각 힘듦과 외로움과 불편함과 괴로움을 견디려 애쓰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또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 같은 서울에 오아시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가까운 곳에서 갈증을 달래고 잠시 쉬면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저의 오아시스 서울 공약은 2주간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간절하게 떠오른 공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집에 잘 있는지 찾아와주는 보살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숨을 내들이시면서 구청에서 보내준 생활용품 박스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를 한입 베어볼 때 아, 이런 게 진짜 오아시스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보살핌, 그런 공간을 서울 시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만들었던 책 노회찬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대를 앞서갔던 노회찬 의원이 선물해준 불멸의 공약집입니다. 이 중 아직 이행하지 못한 약속 중에서 정책을 몇 개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노회찬 재단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따뜻한 세상에 대한 꿈은 오아시스 서울의 의미와 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 김진애는 10분 동네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10분 동네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원순 전임시장도 기꺼이 받아들인 생활권 정책이었습니다. 한명숙 후보의 10분 동네 공약을 같이 만들었던 저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면 더욱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벌써 11년 전에 10분 동네 정책을 제시한 서울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10분이란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500여 미터 거리를 말합니다. 장바구니 들고 버스와 지하철 타러 또 유아원과 유치원과 학교에 같이 걸어가고 동네 산책 나가고 또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주 적당한 거리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사람 중심의 도시 개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동네 상권은 광역 상권보다 타격을 덜 받은 곳에서 알 수 있듯이 동네 생활권은 시민의 일상 또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진짜 개발 중에 가장 강조하는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과 연결시키면 10분 동네는 더욱 효과적으로 오아시스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세권 미드타운과 연계해서 주거지역의 도보 10분 내에 생활 SOC 시설을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시장뿐 아니라 K 시끄러운 도서관, 이건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작은 공원, 또 건물 앞에 선큰가든, 또 건물 내에 요새 테라스 공원 같은 휴식공간을 배치하고 도로 다이어트와 주차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강강의 나무 그늘을 만들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고의 방식이 됩니다.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데 오아시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은 오아시스 서울 공장에